툴젠 이야기를 좀 해보죠. 뭐 그동안에 코넥스 시장에서 대장주였던 툴젠인데 몇번뭐이 IPO를 하려고 했다가 뭐 이슈가 있어서 실패했었는데요. 이번엔 드디어 이제 공모주 청약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기관 투자가 청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기관 투자자 청약을 진행을 했고, 네. 공모 희망 밴드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인데요. 뭐 아직 오늘 이제 공모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아니고 내일 이제 공시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일반 투자자 청약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상장은 12월 초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총 공모 주식수가 100만 주인데 100% 모두 신주 모집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를 통해서 만약 공모가가 12만 원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1,2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있고요. 뭐 주관사는 한투 증권입니다. 일종의 기술 상장인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관련된 기술은 어떤 겁니까? 네,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유전자를 이제 가위로 좀 잘라서 이렇게 좀 변형시킬 수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DNA 염기 서열을 교정을 해서 형질을 변형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인간, 동식물은 모두 DNA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변형하면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툴젠 측의 설명이고요. 먼저 이제 3세대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핵심인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체내 편집 치료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툴젠 쪽에서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로 신약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뭐 2023년 사이에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툴젠의 목표고, 그 자금을 이번 공모를 통해서 모으겠다는 게 이제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툴젠은 이제 단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2015년과 2016년에 상장을 시도를 했었는데 거래소 승인을 받지 못했고요. 2018년에는 이제 승인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특허권 소송이 이제 분쟁이 일으키면서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상장을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저,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텐데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 크리스퍼 유전자 그 네. 가위 기술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뭐 한국과 미국, 유럽 등 9개 국가에 지금 특허가 등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온전히 다 등록이 된게 아니라 지금 분할 출원을 해서 일부가 등록이 되고 일부는 지금 법적 공방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특허 분쟁의 핵심은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누가 먼저 개발을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개 기관들이 특허 출원을 이미 해버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누가 먼저 발명을 했냐, 선발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툴젠에 좀 승산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 분쟁은 툴젠, 그리고 미국의 브로드 연구소, 그리고 CBC 그룹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벌이고 있는데, 툴젠이 이미 이제 선순위 권리자를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선순위 권리자를 인정을 받으면 나중에 종국에는 승산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았다고 하기 때문에 툴젠에서 이제 앞으로 이길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금 브로드 연구소와 CBC 그룹이 그 자기네 특허를 가지고 이미 여러 개 기업들과 이제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툴젠 측과 협상을 맺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자본시장 측의 전망입니다. 네. 이영수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